나무를 심고 나서 물을 줘도 좋은데 이렇게 큰 나무들은 밑에까지 물이 잘 안 가요. 그래서 밑에 완전 반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심는 게 좋아. 그러면 말라 죽을 일이 절대 없어요. 나무가 죽는 이유 중에 99%는 다 말라 죽은 거예요. 물이 똑바로 안 닿아서 위에만 지면. 밑에를 이렇게 물을 많이 줘 놓고 작업을 하면 사고 생길 일이 없지. 아우, 다음 편이야. 하는 거예요?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찔렀을 때 잘 봐봐요. 여기 저기 이렇게 올라죠. 저기 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. 저렇게 비어 있으면 뿌리가 떠서 말라 죽어요. 나무 심다가 죽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뿌리가 떠서 죽는 거예요. 안에 기포가 있어서. 제가 수압도 이렇게 센 걸로 하잖아요. 물은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시면 돼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.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세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미 저희가 올 겨울에 쓸 구덩이 다 파놨죠. 이게 이제 올 겨울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버릴 양 정도를 파놓은 겁니다. 미리. 왜냐면 겨울엔 땅이 어니까 미리 파놔야 돼요. 가을쯤에. 이걸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땅 파는 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땅 파는 것도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엄청 넓으면 옆으로 계속 묻으면 되지만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밑으로 좀 깊이 파면 좋잖아요. 그때 이게 또 유용합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무 달람이 한 30-40그루 심은 것,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추나무가 밭끝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가 열매를 안 맺어요. 영양도 안 주고 그러니까.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옮겨 심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겨울엔 땅이 어니까 좀 파서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구글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담장 만들 때 기둥 박을 곳 미리 파서 거기다 이제 몰탈 넣고 공구리도 치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물으세요. 이거 어디서 사면 되냐고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에서 좀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거의 없고요. 일단 나와도 뭐 가격대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 중국 직구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중국 직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1, 2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. 교환 환불도 잘 되고 편하고 그쪽에서도 돈이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조금만 컴플레인 제기해도 환불해줘 버리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큰 장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교환 환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쪽에서도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환불을 잘 안 해주려고 들어요. 그리고 환불하려면 한국 국내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회사 또는 시스템에서 그냥 반품 들으면 알아서 택배회사 찾아오죠. 아닙니다. 해외 반품은 본인이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다 통장하고 다 작성하시고 비용까지 다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또 배송 오류 나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. 무게가 엄청나잖아요.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세요. 그리고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3년 동안 잘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아주 가끔 초기에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받자마자 고장이 나면 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. 근데 구매대행을 이용하면 비용은 몇만 원 더 주겠지만 좋은 점이 초기 7일 이내 불량은 반품이 돼요. 그 구매대행 업체에서 반품을 해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쓰고 신경 쓰고 그 몇만 원 아끼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물론 뭐 AS나 이런 건 물론 안 되겠지만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초기 불량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니까 제품을 받아보시고 7일 이내에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반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이행정 모델이거든요. 휘발유에다가 이제 엔진 오일을 이행정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엔진 오일을 섞는 통, 설명서, 각종 공구, 깔때기라든가 이런 공구들이 다 지급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
여러분들 제가 가급적이면 전동공구 제품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엔진 제품을 많이 소개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 제품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한 달 뒤나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음식물 묻을 거 사용하고 나서 내년 봄이나 쓰시잖아요. 근데 그동안에 이 안에 연료를 그냥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100% 문제가 생겨요.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중간에 사용할 때 꺼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. 엔진 제품들은 모든 제품이 다 똑같습니다. 사용 안 하실 때는 이 안에 있는 연료를 버리세요. 일단 아까워하지 마세요. 이거 연료 조금 아깝다고 자꾸 안 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버리셔야 돼요. 이게 휘발유가 다 휘발성이 날아가다 보면 이 안에 이제 막 카본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서 엔진에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휘발유를 다 버리시고 그래도 안에 내연기관 쪽에 배선 쪽에 기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시동을 걸어서 그냥 아이들링 상태로 덜덜덜덜덜 한 상태로 두셔야 돼요. 시동이 꺼질 때까지. 아셨죠? 그래야지만 안에 있는 연료를 완전히 태워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잔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엔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분들은 그 부분 명심하시고 나중에 또 한 6개월 됐는데 고장났어요, 1년 됐는데 고장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국 직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추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어쨌든 3년 동안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그 더보기란에 그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쪽에 가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달람이었습니다.